주관적구치도 있군요. 이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고 남들은 안 느끼는데 그런 아니요. 이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의사구치증, 슈도 할리토시스 이게 많이 좀 어려운데요. 네. 구치 염려증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건강 염려증처럼 네. 구치 염려증. 근데 이제 그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스스로도 입냄새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요. 남이 야 너 입냄새 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입냄새가 날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그거에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마스크들을 오래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구치환자가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아 자기 마스크 오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냄새도 자기가 맡기는 거죠. 선생님 저 마스크를 쓰는데 제 냄새가 너무 독해요. 심해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리터 포비아까지 있는 근데 구치는 진짜 구치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요. 마스크를 보시면 마스크가 이게 필터에 이렇게 타액 같은 게 남을 수 있잖아요. 네. 침이 튀거나 뭐 마스크 쓴 채로 말씀을 하시거나 기침을 하시거나 하면 소위 말하는 비말이 그 마스크 표면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마르면서 냄새를 안 좋은 냄새를 내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과 달리 그럴 빈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스크를 써서 그러면 입안을 자주 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조금 자주 갈아보시는 것도 하루에 한 장 정도 뭐 이렇게 갈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구치가 염려가 다른 사람들이 염려를 해서 야 입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네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장난스럽게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하루에 뭐 입을 10번씩 닦고 가글을 뭐 10번씩 하고 그 다음에 입냄새가 나는지 계속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이제 냄새 맡아보고요. 남자분들도 꽤 많으세요. 구치 염려증 환자들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구치 염려증 환자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분은 뭐 거의 칫솔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셨는지 거의 뭐 이것도 저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손상이 있겠죠. 거의 뭐 이건 입이 다 망가지겠는데 실제로 저거 뭐 이것도 모자라서 이것도 코까지 네. 그 인터넷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네. 차인표라는 배우의 분노의 양치질. 차인표 시도를 합니까? 구치 염려증 환자들은 오면 인터뷰를 합니다. 네.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몇 번 닦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이렇게 보면요. 구치 염려증 환자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를 너무 자주 세게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닦는 거 물어볼 때 선생님 이 몇 번 닦으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치과의사들은. 어떻게 물어보세요? 이를 어떻게 닦으세요? 얼마나 닦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닦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은 실제로 횟수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닦느냐 하는 거고요. 세게 닦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힘줘서 박박 닦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솔질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막 하기 전에 앙증토끼가 선생님이 현은 몇 시간 딱 몇 시간 딱 몇 시간이 아니겠죠. 몇 시간 딱 되게 한 20초? 20초? 30초? 20초 정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건. 네. 아니,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닦는 방법 잠시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를 닦으실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나누시고요. 위, 아래, 바깥쪽, 안쪽, 씹는 면, 그 다음에 어금니, 앞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나누시고 문고리를 돌리듯이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닦게 됩니다. 이렇게 닦는 건 그렇게 왔다 갔다 닦게 되면 여기가 패이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잇몸 속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죠. 그냥 밖으로 빼낸다 하는 의미로 닦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씹는 면을 이렇게 신나게 닦으셔도 됩니다. 이달이 말씀처럼. 그 다음에 앞니에
어금니 안쪽을 잡힐 때는 이렇게 문꼬리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서 닦으면 되고요. 아, 네. 이 안쪽 닦기 쉽진 않은데. 앞니 안쪽 닦으실 때는 이렇게 칫솔을 세우셔서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우, 아래 앞니는 아래 앞니는 이렇게 제가 거꾸로 들었는데요. 아래 앞니는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닦고 나서 혈안 뺨을 닦아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동 칫솔 같은 거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전동 칫솔도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압력을 너무 세지 않게 닦으시면 되고요. 네네. 전동 칫솔은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제가 장애인인가요? 수압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전동 칫솔은 좋고요. 네. 저도 쓰고 있고요. 저도 하는데 전동 칫솔은 좋은데 이 닦는 습관이 들여야 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면 전동 칫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압으로 하는 거 워터픽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워터픽은 치아 전체를 닦는다기보다는 치아 틈 이와 이 사이를 치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실보다는 조금 더 미케니컬하게 힘이 더 가니까요. 그런 데를 닦는 것, 그 다음에 소리 가기 힘든 곳을 닦는 것, 뭐 이런 정도로 보조적인 역할인데 이 솔지를 칫솔질 하고 나서 또 그걸 따로 하라고요. 워터픽을 따고 그렇죠. 치실도 하고.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입안에 교정 장치가 붙어 있다거나 이러한 데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혹시 그 틀니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틀니 사용하시는 분요? 네네. 틀니는 틀니 사용은 없겠죠. 틀니 관리를 잘해야 있는 데가 안 난다고. 틀니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틀니를 흐르는 물로만 닦는 경우에 그 으칫성 구내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치약이나 칫솔로 닦으셔도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틀니를 소독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락스에 넣거나 끓는 물에 넣는 분들이 계신데 끓는 물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틀니는 거품 치약, 틀니 전용 세제와 틀니 전용 칫솔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으치 세정제 발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으치 세정제를 깨끗한 물 속에 넣어서 거기서 세균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으치 세정제가 따로 있네요. 으치 세정제가 부적절한 원장님은 위치. 칫솔하고 치실 반드시 사용하십니까? 치실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씁니다. 그러니까 매번 치실을 쓰진 않고요. 어떻게 가면 치실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니 돈 있는 집안은 다르네. 근데 치실을요 쓸 때도 이게 그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슈샤인 액션 구두를 닦듯이 치실이 딱 들어가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옆으로 빼줘야 돼요. 그거를 위로 빼버리면요 음식물이 있어서 안 나오기도 하지만 공간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들어갈 때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빼야 돼요. 옆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다시 치실도 두께가 다양해요. 치실도 아주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게 있어서 우리 뭐 그 공간이 크면 큰 걸 쓰셔도 되지만 얇은 거는 상품명을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그 이렇게 이제 실리콘 테이프로 돼 있어서 아주 얇은 것들은 거의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곳에도 들어가서 닦으실 수가 있어요. 좀 비싸고 조금 비쌉니다. 상품명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치실도 그 왁싱이 되어 있거든요. 왁스가 되어 있는 고정 플러스로도 들어가는 공간에 알겠습니다. 구취도 전염되나요? 그럼 지금 남한테 옮기나요? 구취가요. 전염이 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비슷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키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키스가 뭔가요? 하여튼 생활 습관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죠. 양치질에도 음식 찌꺼기가 잘 안 빠져요. 잘 하셔야죠. 양치질 한다고 빠지는 건 아닐 거라고 우리 뭐 시험 공부한다고 다 그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합격만 하는 정도로 저희 실제로 그 치과장 다닐 때 예방치과 그 시험 봤어요.
이에다가 색소를 다 발라놓고요. 네. 시간을 주고 이를 닦는 거예요. 아, 맞아요. 얼마나 닦는가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솔질을 잘하면 거기서 70, 80%가 닦이고요. 거기서 치간칫솔이나 치실을 잘 쓰면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안 닦는 부위, 못 닦는 부위가 있지 않는지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수석졸업한 원장님은 네. 어느 정도? 아, 저요? 저는 이가 몇 개 없거든요, 제가. 아, 네. 교정을 하느라고 몇 개를 빼가지고요. 네네. 남들보다 좀 편하게 낳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